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.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일을 벌렸습니다. 아, 겨울에 이렇게 좋지 않고 성장이 멈춘 친구들 몇 개를 다 이렇게 다른 화분에 분갈이 이렇게 해줬고요. 실내에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화분들이 큰 화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흙을 다 파내고 다른 쪽에 화분에 옮겨 심는데 너무 산만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은 오늘도 못 올렸고요.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된 분갈이 영상 올리고요. 저희 이웃님이 분갈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.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또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완성된 친구들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제 집에 이렇게 근사하고 이쁜 화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는 둥근 원형 화분에 심어졌던 친구인데 이렇게 좀 길쭉한 화분에 이제 흙도 다른 흙을 써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분갈이를 해줬고요. 이 친구가 크로톤인데 굉장히 무성했던 친구인데 겨울에 그냥 잎이 위쪽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. 뭐 이유는 모르겠고요.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봄이 돼 오면서 새순이 다행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또 작은 화초들 허전하니까 데코로 이렇게 에그도 올려줬고요. 제가 관엽식물은 위에 저기 그 예쁜 돌이나 이런 거를 안 깔아주고 그냥 키웁니다. 이제 자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. 이렇게 밑쪽으로 펄라이트하고 이 천냥금 요거. 천냥금 제가 좋아해요. 밑에 작은 화분. 공간이 좀 비고 허전해가지고 데코로 심어줬고요. 흙은 펄라이트에 피트모스 항상 관엽식물은 그렇게 제가 섞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요. 흙은 이제 배수가 잘 되니까 봄에는 좀 새순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던 이게 대품인데 겨울에 우리 집에서 막 너무 잎이 떨어져가지고. 크로톤 그리고 옆에 요것도 굉장히 그 양쪽에 나눠져서 두 포트로 심어서 키우던 산세베리아인데요. 그 성장이 멈춘 건지 뭐 그렇다고 얘가 뭐 마르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그 자구도 안 나오고 위에 새촉 올라오는 것도 못 보겠고 계속 성장이 멈춘 채로 뭐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 뽑아서 다른 화분에 이렇게 두 포트로 나눠줬던 애들을 합식을 해갖고 한 포트로 화분 큰 데다 조금 이렇게 옮겨서 심었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많아요. 많은데 변화가 없어서 그냥 제가 옮겨 심었습니다. 이렇게 옆에 자구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뽑아보니까 뿌리는 잘 내렸더라고요. 이제 잘 크는 애들은 제가 옮겨주지 않는데 이렇게 좀 변화가 없거나 잎이 계속 떨어지거나 겨울에 어떤 그 좋지 않은 애들은 제가 봄 이렇게 오면 다른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심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산세베리아고요. 또요 옆에 보면은 크루시아. 크루시아도 굉장히 이뻤던 애인데 지금 미워졌거든요, 겨울에. 왜냐면 그 추운데 창문 열어놨다가 크루시아, 또 금전수, 또 고무나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문을 열었는데 세 개만 동해가 왔더라고요. 잎이 얼은 거예요. 찬 바람에 창문 열어놔가지고.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창문을 다 닫아놓고 거의 환기도 안 시켰어요. 겁이 나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그 트리초스 환기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화분에 이 친구도 이렇게 옮겨줬고요. 이세 개, 네개 중에서 얘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. 얘가 동해를 입은 친구인데 제가 위쪽으로는 좀 잘라냈고요.
이게 잎이 좋지 않은 애는 그냥 한번 회복이 될 건가, 새순이 나올 건가 해서 놔둬보는 거예요. 뭐 잘라내기도 조금 아깝고 그래서 좀 상태를 두고 보려고요. 이렇게 세 개를 오늘 분갈이 하느라고 막그다 늘어놓고 완전히 거실이 그냥 초토화가 됐었는데, 아, 제가 정리를 좀 이제 하고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요. 이제 요 친구들은 분갈이 다른 데로 해줬으니까 잘 이제 봄에 자리 잡아서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